자, 166번. 제임스는 깨어나서 그 자신이 판타지 세상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여기서 깨어나서 뭐뭐하다. 우리 투부정사의 결과 용법이죠. Awake to find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그러면 제임스 awakes. 자, 시제는 현재고요. To find. 자, 이렇게 쓰면은 깨어나서 발견합니다. 투부정사의 결과 용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그 자신이 판타지 세상에 있는 것을. 자, 그러면 제임스가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니까 himself 제기대명사 쓰고요. 그다음에 있다라는 표현은 그냥 안 써도 돼요. 그냥 in the fantasy world. 자, 왜 있다라는 표현은 안 써도 되는지 궁금하면은 뭐 하라 그랬어요? 영어 원리 편 1-1탄 공부하면 된다 그랬죠?